자, 오늘 8월 20일 화요일인데요. HF의 경우 플러스 2%가량 상승 마감한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을 앞에 두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가운데 앞으로 HF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F의 경우 현 위치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가오는 2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기 때문인데, 다가오는 2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일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슈의 경우엔 기사화되며 시장의 이목을 이끌 거고, 다시 한번 FDA가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을 이끌 거예요. 자, FDA 승인 이슈의 경우엔 지난 4월 말에도 있었는데, 지난 4월 말에 FDA 승인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신고가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저점 대비해서 4배 이상의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왔는데, 막상 FDA 승인에 실패되니까 이때는 어떤 흐름이 나왔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전부 다 반납되며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한 번에 반납하는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 상승 흐름은 길고 지루했지만 하락 흐름은 정말 짧게 단 3일 만에 여태까지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HF의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재료에 대한 기대감, FDA가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기 때문에 이 테마주 형식을 띠는 HF의 경우엔 다시 한번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의 폭락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 지난 4월 말처럼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을 지킨 다음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할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는 단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며, 물량을 길게 끌고 오신 분들은 앞으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왔을 때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되는 자리예요. 물론 손익비가 나오는 위치는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FDA 승인 일정이 다시 한번 기사화되는 순간, FDA가 다시 한번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 마지막 돌파하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마지막 돌파하름이 나와 있는 현 위치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점은 FDA 실패 가능성, FDA 불발 가능성에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두셔야 그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손절가를 잡거나 매도가를 잡거나 아니면 정확한 목표가를 잡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은 예측도 중요한데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마지막 돌파하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FDA 승인 일정이 발표되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절반은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진행하셔야 되고, 잔량 비중은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승인 혹은 실패 여부에 따라 승인이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계속해서 보유해 추가적인 돌파하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잔량 비중을 시장가로 매도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FDA 승인 결과 발표 여부가 어떤 식으로 발표되며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이세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앞으로의 돌파 자리, 이 돌파 위치의 최고가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제가 HF의 경우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3개월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을 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다시 한번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AB이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AB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F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 앞으로 HAB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이 10만원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제 말대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마이너스 80% 이상의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땐 길고 지루하지만 폭락 흐름이 나올 땐 짧고 강력하다는 점. 단 3일 이내로 여태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올라갈 때는 매도의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는 매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 여러분들은 언제나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을 땐 물량을 던져버리는 손절해버리는 이러한 매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이 다 날아간다는 점. 한 번만 더 강조해드리겠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알아냈어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HA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앞으로 HAB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지난 4월 말처럼 이 피날레 슈팅 흐름의 최고가 위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HAB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HAB의 매도가뿐만 아니라 FD에 관련 대응 전략 자료, 기업 전망부터 보도 자료, 정확한 투자 전략까지 지금 HAB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신규 진입 노리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저점 위치에서 물량을 잡았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혀서 비중 추가 타점을 노리고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가 절실하신 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HAB의 실시간 매매 타점과 함께 어떻게 해드리죠? HAB의 대응 전략 자료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HAB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HAB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HAB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한 대응 전략 확실하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돌파 흐름 나오고 지난 전고점 위치처럼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최고가 자리에서 잡지 못했다. 폭락 흐름 나온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러시지 좀 말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돼요?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HAB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 위폰으로 HAB라고 이렇게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